평균 184칼로리가 나가는 이것. 이것의 인기에 양배추 매출 14%, 당근 매출 14.5% 증가. 이것엔 64.1마이크로그램 비타민 K가 들어있고 1017.5마이크로그램 칼륨이 함유돼 있다. 이것을 마시면 1일 채소 과일 권장량의 50%가 채워지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것은 장내 독소를 빼준다고 알려져 선풍적인 인기를 끈 해독 주스다. 과일과 채소를 함께 갈아 체내 흡수율을 90%까지 높여 독소 제거에 탁월하다는 해독 주스. 꾸준히 마신 후 효과를 봤다는 사람도 종종 만날 수 있다. 얼굴에 있던 여드름이 다 없어졌고요. 여드름 흉터도 다 없어진 것 같고, 그리고 몸이 좀 가볍고 변비도 없어졌고요. 일부 연예인들은 다이어트 방법으로 해독 주스를 마신다고 밝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고, 완벽한 몸매를 자랑하는 모델 이소라 역시 해독 주스 예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두 잔 정도는 꼭 먹어요. 네, 야채들을 다 갈아 먹어서 주스로 만들어 먹고. 해독 주스,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인터넷으로도 많이 보고 TV로도 많이 봤어요. 다이어트하는 방법도 찾아보면 그중에 해독 주스가 있거든요. 계속 먹으면 그냥 피부 좋아지는 거 그냥 건강 주스다라고 정도만 알고 있어요. 다이어트하려고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다가 해독 주스가 효능이 있겠다고 하길래 그냥 그래서 준비했다. SNS와 스마트폰 등장 이래 천문학적 숫자로 쌓이는 데이터들. 오늘 데이터 속에 숨겨진 의미를 밝혀본다. 오늘 분석해볼 주제는 바로 해독 주스입니다. 사람들이 해독 주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약 10여 년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해독 주스의 데이터는 2012년 이후에 집중됐는데 이유는? 이 해독 주스를 가지고 방영한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해독 주스가 관심이 높은 이유는 SNS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가장 많이 검색된 것이 바로 해독 주스 만드는 법. 그리고 2위로 나온 것이 바로 해독 주스 다이어트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해독 주스에 관심을 갖는 이유, 바로 다이어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연관 키워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다이어트와 디톡스, 즉 해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독 주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요, 사람들은 이 해독 주스를 통해서 몸속 독소를 빼내서 다이어트 효과가 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운동 요가. 다양한 동작으로 열심히 운동 중인데요. 건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은 이분들, 과연 해독 주스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여기서 해독 주스 드셔보신 분 있으세요? 많이 알고 있네요. 네, 확실히 피부도 좀 좋아지고 화장실도 잘 가고 네, 효과는 좋은 것 같았어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먹었었어요. 한 6개월, 7개월 먹었는데 저는 그렇게 효과를 못 봤는데 엄마가 숙대온 제거 이런 거 대고 피부 맑아졌다. 몸에 독소를 빼주는 주스라고 해서 지금 여기 다 빠진 상태죠? 네, 좀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해독 주스 효과 누구에게나 있는 걸까요? 채소 과일에는 그 식이섬유와 비타민, 그 무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간 건강에 그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 단맛이 나는 과일을 그 많이 그 집어넣을 경우에는 그 설탕물을 먹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당 조절에 실패할 수가 있고 도리어 그 간 건강에 그 해로울 수 있겠습니다. 잘 알고 먹어야 몸에 좋은 해독 주스. 만드는 방법도 많다는데 과연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해독 주스 만들어 먹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첫째, 채소를 삶은 후 갈아 먹으면 흡수력이 좋아 위장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만 비타민 손실이 큰 편이다. 둘째, 착즙할 경우 비타민 손실은 적지만 흡수율이 높아 과도한 당 섭취가 염려돼 당뇨 환자는 반드시 피하는 것이 좋다. 셋째, 생으로 갈아 마시면 영양소를 골고루 흡수할 수 있지만 섭식 장애일 경우 피하는 것이 좋다. 그 해독 주스는 자기 몸에 맞게
채소와 과일의 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게 하겠고 더불어 단백질과 지방이 있는 음식물들을 같이 그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겠습니다. 무턱대고 마시다간 약이 아닌 독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해독 주스. 건강에 좋은 채소와 과일이라도 자신에게 맞는 섭취가 중요하겠습니다.